제주 지역 소매 판매와 건설 수주액이 역대 최장기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산업까지 부진해 지역 경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실질적인 재화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올해 3분기 제주 지역 소매 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도내 소매 판매는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6.5%를 시작으로 6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뛰어넘는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올 들어 감소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1년 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 판매가 0.1% 소폭 증가한 반면 면세점은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소비의 한 축을 이루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가운데 관광업과 함께 지역 경기를 지탱하는 건설업 침체도 이어지면서 내수 부진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도내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1분기를 시작으로 7분기 연속 두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제공된 이후 역대 가장 긴 감소 흐름입니다. 소비 침체에 주요 산업의 부진까지 장기화되면서 고용 지표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분기 8천 명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였지만 3분기에는 3,800 명 줄어들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실업자 수는 2분기 800 명에 이어 3분기에는 2천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는 내국인 관광객 수 하락으로 면세점 판매 등이 줄어 23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고용률은 숙박 음식점업 및 건설 경기 부진으로 인해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여 전년 동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소비를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 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큰 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그간 버팀목이 됐던 수출도 감소하면서 소비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